요즘 날씨는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진짜 덥네요. 너무 더운데요? 네. 근데 우리 되게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거 너무 좋아. 주식장 오셨는데 네. 줄은 좀 서보셨어요? 줄이요? 제 인생에서 한 세 번쯤 섰을까요? 왜냐면 사람 없고 한적한 이런 식당 좋아하거든요. 뭔지 알죠 언니? 근데 그런 데는 꼭 1년 이상 못 가더라고요. 그치, 줄 서야 사람들이 맛있는 곳인지 아니까. 그래서 저희도 또 항상 줄 서는 곳은 맛있는 곳을 찾아가니까. 그러니까 오늘 기대 엄청 많이 거. 하고 있어요. 어떡해 저요? 벌써 뭘 보셨나 본데? 네, 못 볼 걸 봤어요. 아, 못 볼 걸 봤어요. 네, 어떡하지? 어떡해. 벌써 뭘 보셨나 본데? 네, 못 볼 걸 봤어요. 아, 못 볼 걸 봤어요. 네, 어떡하지? 근데 여기 보니까 메뉴를 보니까 약간 면 같아요, 면. 한혜진 씨가 면을 좋아해요. 저희가 와서 드셨던 분들 204분께 선호도 조사를 저희가 조금 했는데요. 이 집에 대한 식당 추천 이유가 다프까지 남은 시간 한다. 다프가 뭐죠? 바디 프로필. 그렇죠. 식단으로 고생하는 저에게 옥수수 면과 닭의 조합이라니. 어? 다이어트 되는 거네. 오호. 한상 차림에 나오는 통장장 먹고 반해버린 적. 이제 제 통장각, 아, 라임을 맞췄네. 면면면, 닭면닭. 너무 부드러워서 잇몸으로 먹어도 딱 가능. 오. 잇몸으로. 점심시간에 일찍 나와야 돼요. 먹으려면. 기다린 만큼 먹기 좋은 식감. 씹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쫄깃한? 그 약간. 감칠맛이 난다 해야 되나? 면을 시켰는데 닭다리가 같이 나오는 집이 처음이어가지고. 고소하고 식감이 좀 식히는 게 있어서 더 먹는 재미를 더 뽑아가지고. 프로그램이, 아이고 저기를 가야 되네. 땡긴다. 와, 근데 오늘 너무 땡볕인데요, 근데 진짜? 아니, 이게 무슨 일이, 어머, 어떻게, 오늘은 진짜 덥네요. 너무 더운데요? 네. 와, 홍현이님 부르세요, 홍현이님. 홍현이님! 네, 홍현이님 가요. 아, 진짜. 홍현이 이제 들어간다, 홍현이 이제 들어가.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시죠. 부산 쿨에도 먹을 만한 갈치가 있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어, 왜? 완전 깔끔하네. 딱 이렇게 우드하고 화이트로. 뭔가 음식도 깔끔할 것 같아. 우리 이제 한혜진 언니가 했던. 아우, 나왔네. 어, 나왔다. 오, 맛있겠다. 대박. 와, 근데 당분간 미쳤다. 와. 오, 냄새. 너무 왜 이렇게 커? 맛있겠다. 어? 대박. 고기는 시키지 않았거나. 고기 안 시켰는데요? 한 장으로 봐요. 이게 이 가격이에요, 그러면? 아, 잘 나오네요. 이게 지금 옥수수가 들어간 면이라는 거죠? 네. 약간 노란 거 보니까 옥수수 면 같아요. 아, 위에는 계란 지단이네. 난 면인 줄 알았는데. 근데 지단을 끝내주게 붙였다. 와, 진짜 얇아. 이러면은 또 이거 완전 단백질 또 고맙지, 또 이런. 달듯이, 진짜로. 와, 근데 되게 한상 나오니까 되게 대접받는 느낌 드네요, 이것도. 야, 근데 이게 지금 너무 좋은 냄새가 나고. 그리고 아시잖아, 닭은 살이 안 쪄요. 아, 그럼요. 이거는 그러면 구운 닭이에요? 구울에 보이긴 하는데 약간 일단 토치가 좀 들어간 것 같죠? 그러니까 위에를 약간 태운 것 같은데 한번 물어볼까요? 자, 선생님.
요거 어떻게 조리하신 건지 살짝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표기된 거거든요. 시간 좀 짧고. 아, 그 겉에만 토치를 이렇게 하신 거구나. 다리살이. 야, 이거. 와. 야, 스쿼트 좀 했네. 스쿼트 좀 했어. 이게 얼마예요? 이게 11,000원이었던 거 같아. 이게 11,000원이라고? 끝나기 전에 시간 좀 짧고. 아니 한혜진 씨 좀 얘기를 하고. 아니 한혜진 씨 좀 얘기를 하고. 아니 그 식탐이 이렇게 생겼는데. 아 근데 식탐은 진짜 있으시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아니 맛이 어때요? 아니 드셔보세요. 아 저 이런 거 못 먹어요. 아, 네. 아 저 이런 거 못 먹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내 입장으로는 조금 더 싸도 됐겠다. 괜찮으세요? 일단 매워요.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약간 이거 호로록하기 너무 좋은 면발이다. 호로록 너무 부드럽죠? 목구멍 먹으면 서핑한다니까. 여기 양양 비치야지, 목구멍이. 면발이 그냥 서핑하듯이 목구멍을 탁 내려간다. 근데 옥수수 면치고 되게 식감이 탱글탱글 쫄깃쫄깃. 면발 너무 부드러워. 미끄덩 미끄덩. 아 근데 저는 옥수수면이 이렇게 부드럽고 쫄깃한 거는 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면이 근데 옥수수면은 약간 원래 좀 동그랗지 않아요? 근데 되게 칼국수면처럼 생겼어요. 그러니까. 나 느낌은 짬뽕 같아. 다이어트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같은 다이어터들은 와야 돼. 내 입장에서는 국물 한번 드셔보세요. 아, 칼칼하다. 와. 되게 묘하게 김치 콩나물 국 냄새가. 와. 왜냐면, 봐봐. 와. 국물이 일반 국물이 아니야, 이거는. 되게 육수를 되게 공 끓여서 낸 육수네. 약간 종합 기능인 같은 느낌이야. 이 국수가. 나 닭다리 한 번만 갑시다 우리. 아 닭다리 가야죠. 아 가야죠. 아 어머 어머. 야 수비도 맞다. 너무 부드러워서 이게 어머 빠졌어. 이게 어머 빠졌어. 너무 부드러워서. 대박 사건. 미쳤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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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에요? 어머 근데 결결이 찢어지네. 어머 어머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머 어머 닭이 미쳤다. 아, 이렇게 해서 남을까? 닭은 닭 숙에서 나오는 닭 같기도 하고 그게 수비드에서 그런가 보다. 수비드를 하니까 기름기 쫙 빠지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름기 딱 빠지면서도 마시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좋아하잖아요. 요 두 개의 조화가 너무 좋다. 근데 지금 이게 배달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 아, 미사코리. 여기 배달 되죠? 오케이. 오케이. 집으로 컴온. 우리 다이어트들은 와야 돼. 아, 그럼요. 이게 단차 없으시면. 은근 진짜 다가고 또 싸먹으니까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냐면 닭을 넣으면 달걀이 이렇게 같이 나오죠. 어 스트레스 풀려. 아, 어떡해. 어, 너무 좋아. 정신 바짝 들어. 왜 맛집이 이거 줄 서는지 알겠네요. 이 맛 정말 항상 하세요. 국물 너무 좋아. 아 근데 면발이 너무 부드러워. 짬뽕과 칼제비 그 사이? 와 근데 다 드셨어요. 와 맛있다. 와 다음 음식 주시죠. 우리 중식당이 진짜 맛집을 간다는 거예요. 오, 야 냄새 너무 야, 냄새 너무 좋아. 이게 무슨 들기름? 들기름. 아. 우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주얼이 아닌데? 야, 이거 딱딱해 보이는데요? 네, 이거 약간 어 그러고 보니까 되게 파스타입니다 모양이. 그러네. 이거 그냥 파스타로 믿을 것 같은데? 엄청 크리미해. 진짜 크리미해. 아니요. 와, 대박. 닭가슴살이 아니라 닭 다리살 쓰시나 봐요. 그거? 닭무침 원래 닭가슴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이거 다리살인데요, 분명히? 우와. 닭무침에도 약간 들깨가루가 살짝 있는 거 맞죠?
되게 이 음식 밸런스가 맛도 좋고 구성도 되게 좋네. 이것도 한상 아니에요, 이렇게? 아, 이걸 먼저 먹었었어야 되는데, 나는. 아,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느끼한 거. 아, 맛있죠, 맛있죠. 맛있지, 맛있지. 오, 들깨야. 이렇게 들고 들여봐. 맛있어. 어때, 어때요? 아이고, 눈 커졌네. 눈 커졌어. 아우, 시원하게 잘 드시네. 너무 고소하다. 이게 보니까 지금 땅콩도 좀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약간 다져져가지고. 고소함의 극강이야. 진짜 고소하고 음식이 밸런스가 엄청 좋네. 진짜 맛있다. 그래, 두유 파스타가 약 이런 그쵸? 느낌이야. 두유 느낌이 나. 콩국수 진짜 꾸덕한 거 느낌도 나면서. 야, 이거 한국형 오일 파스타인데? 근데 이거 너무 맛있다. 파로 믿을 것 같은데? 언니! 근데 여기에 들깨가루가 좀 들어가서 어떤 분들은 좀 텁텁하게 느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당무침이랑 같이 먹으니까 약간 그 새콤함하고 칼칼한 게 같이 섞어서 먹어주니까 그걸 딱 세워주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김가루 파로 믿을 것 같아요. 아, 드세요. 드세요. 나 오늘 되게 들어가서 기도해야겠네. 삐뚤어지는 날이야. 어머. 야,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언니가 더 대단해요. 언니가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와, 아, 그 말이야 뭐 다 먹는다고 사는데. 와, 냉장 떼고 집에 와가지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야. 근데 이거는 맛있는 냄새 난다. 얼음 들어있네. 와, 아,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오, 약간 소바 느낌이네. 어? 그러네. 색깔도 그렇고. 국물만 먼저. 아, 국물. 맛있어요? 소반데? 갓소봇이 향이 장난 아니야. 그러게요? 엄마 국물부터 드시는데요? 근데 감칠맛 장난 아니죠? 그냥 냉동이는데요? 메밀국수처럼 약간 진짜 소바 그 국물인데? 완전 그거. 그리고 감칠맛을 여기 지금 바다로 양식장이에요. 양식장. 어떠세요? 앞에서 먹었던 옥수수 면하고 전혀 다른 통조림이에요. 아하. 야, 이게 소반인데 메밀면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르네. 메밀면보다 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래? 딱 짜지 않게 정말 잘하셨어요. 지금 간을. 어떠세요, 맛? 진짜 맛있다. 근데 냉동이보다 좀 뭔가가 좀 첨가되셨는데? 그리고 아삭아삭하게 또 채소가 많이 씹혀서 진짜 시원해요. 맛있다. 와. 한 그릇 다 먹으니까 진짜 잘 드신다. 땀이 싹 사라졌어요. 아, 살 것 같아요. 아, 200
200만 원이요? 아니요. 상금 200만 원이야? 204분이 뽑아주신. 아, 204분. 오케이. 이 식당의 원픽 메뉴는? 하나, 둘, 셋. 짜잔. 어? 그쵸. 오면. 오, 예. 예, 예, 예. 56.86. 오케이. 빗집 가서요? 이러면 편한데? 이러면 줄 서는 것만이야 기대치만 올라요.